네, 진짜 개인 킹입니다. 네, 개킹. 네. 야, 좋다 이거. 야, 대단하다 진짜. 네. 개킹이랑 이제 서스테인 킹, 서킹, 네. 서킹, 개킹 서킹. 좀 이상한데? 어감이? 어감이 개킹 서킹. Gear Times. 네, 락 전용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블루스를 할 수도 있지만, 네, 락하면 더 멋있는 기타. 락하면 네. 제일 더 멋있는 기타. 그렇습니다.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네. 레스폴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 모델은 워낙에 많이 했었어요. 이게 뭐 스쿼드 시작한 이후에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한 2022년 정도부터 저희가 복습을 하려고 갖고 왔고요. 오늘 모델은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위드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시리얼 넘버는 CS402810 그렇습니다. 2022년 2월에 했던 그 한줄평이 사실 이걸 가장 대표하는 한줄평이 아닐까 싶은데 선생님은 블랙골드 네. 주셨고요. 저는 중자중중 무거운 애들 중에도 무겁다라는 네. 뜻인데 우리 이제 사운드가 중자중중 이거 네. 그때 몇 킬로였어요? 그때 4.54 아하. 오늘은 4.68입니다 그러게 뭐가 제일 무거웠나 볼까? 4.54, 4.38, 4.34, 4.57, 4.58, 4.54 1등! 1등 4.68! 와 그렇습니다. 그때 중자중중 나왔던 게 78.5였고요 그 다음에 컬러가 실버버스트 컬러가 있었는데 이때는 은총씨가 와가지고 또 엄청 점수를 잘 줘가지고 82.67까지도 올라갔어요. 선생님은 내가 하는 깁슨 소리, 은총씨는 도돔, 저는 검은보아. 금은보아가 아니라 검은보아. 그리고 2022년 12월에 했었던 건 블랙팬서 흑백금 82점. 그리고 2023년 5월에 했었던 건 80.5 락커의 예의 제철 깁슨. 야,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6월에 했었던 모델은 80.67이었네요. 흑된장의 효능. 승모근이 발달한다. 네. 네, 검은콩 된장, 강된장, 강한 피지컬. 뭐 된장으로 다 대동단결했고요. 그 다음에 9월에 했었던 모델은 80.33이었고요. 선생님은 좋다. 전완근 발달, 강된장의 효능 2, 전완근 발달. 은총씨는 태생이 다르다. 네. 저는 여러분의 마샬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네. 대충 뭐 어떤 느낌의 기타인지 아시죠? 아시죠? 그리고 한 줄평만 봐도 딱 그냥 그 사운드가 상상이 됩니다. 네, 749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100만원. 100만원이래. 전장 100만원은 뭐야? 전장 100cm. 무게는 4.68kg. 네, 제일 무거워요. 지금까지 역대 1등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입니다. 두께는 50에 조감이 54 정도 보이고요. 보통은 저희가 49에 52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50에 54 좀 더 두껍게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무게도 더 늘어난 게 아닐까. 네. 이게 저희가 어쨌든 1mm 차이 정도는 이게 해준다 그래도 근데 이 정도 제가 아까도 딱 쟀는데 네. 그냥 49를 조금 넘는 게 아니고 50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좀 크다 딴 거보다 그 생각을 했죠. 12프레트 뚤레 81mm고요. 네, 탑은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원피스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쉬 바디에 넥 솔리드 마호가니 모던 미디엄 C쉐입입니다. 헤드머신은 그로버 키드니, 너트는 코리안 42.85mm고요. 스트링 010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에보니, 지판 01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490R48T 픽업 세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컨트롤은 2볼륨 2톤에 스위치 크래프트 토글 스위치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튜노매틱 스타파트 헬피스 장착된 모델이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팬더 앰프고요. 쓸데없이 서스틴을 네. 검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스틴 검사할 때 여러분 비브라토 이거 하시면은 확실하게 체크가 안 되는 게 비브라토 하면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소리가 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깁슨이 원래 길군요. 아, 이 깁슨이 좀 길구나. 길구나. 확실히 네. 기네요. 길슨. 예.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처음에 세게 치면 멀리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네. 처음에 냅다 빵 후리니까 당연히 멀리 딱 하는데 소리 자체가 뽕 이러고 나니까 오래 갈 수 센터보다 오래 갈 수밖에 없죠. 야 좋다. 자 리어 픽업이고요.
아우 진해 기름 진짜. 자 마샬이고요. 마샬 클린톤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출력이 워낙 세갖고 네, 너무 진해요. 예. 자, 듀얼리스트고요. 샌드 굉장합니다. 네, 레드락인데 레드락입니다. 왜? 와. 기가 막히네요. 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이걸 만들라고 이펙트를 사는 거잖아요. 이거다 이거. 게인은 와 진짜 게인은 깁슨이네요. 자 센터로 볼륨을 좀 줄여볼게요. 기타가 잘났어요. 지금 선생님 이거 빵 쳐놓고 네. 지금 이거 마이크선 이렇게 하느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게 서스테인이 이게... 줄 기미도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불이 떨어지지가 않아. 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마샬 게인인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지? 야, 기타 이렇게 만들어. 대단해. 대단하다 이거. 이게 우리가 흔히 그 음악 그 저 뭐 작곡이나 미디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ADSR이라고 해가지고 요 엔빌로프 예, 요 예. 그림이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어택이 나오면은 탁 뭐 디케이가 탁 줄고 그다음에 서스테인 이렇게 하다 릴리즈 이렇게 떨어지잖아. 얘는 어택이 빡 간 다음에 디케이라는 게 거의 없어. 네, 어떻게 한 다음에 디케이 싹 서스테인 릴리즈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릴리즈 서스테인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 그리고 내가 이제 마음을 먹어야지 이제 네. 없애는 거. 뭐 볼륨을 줄이든지 해야지. 진짜로 기타 중에서는 제일 그냥 정말 밀고 나가는 힘이 제일 짱짱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우, 대단합니다. 다 반주에다 해서 네. 오랜만에 그냥 처음부터 팬더 삭제하고 락의 팬더 삭제. 삭제하고 마샬 개인으로만 갈게요. 락의 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고! 간만에 진짜 속이 다 후련하다. 아, 속 시원하다. 네, 이거는 뭐 7년 기타 갖고 와도 네, 이거 뭐 안돼 안돼. 네가 뭔데? 줄 6개면 되지? 막 이런 느낌. 저음 진짜 야 대단하네요. 아 좋다. 이게 이러려고 깁슨 치는구나라는 걸 되게 네. 새삼 또 깨닫게 됐습니다. 뭐 너무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 터보로 한 줄 펴드릴게요. 저 지금 우리 호스트 이누 씨가 얘기한 거 그대로 들리겠습니다. 이러려고 깁슨 치는 겁니다. 아 이러려고 깁슨 치지. 네. 야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만약에 개인의 그 왕을 네. 뽑는다면은 그 1등상은 당연히 이 깁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개인 킹 상을 받을 사람이라는 네. 의미에서 개킹 받네 이렇게 들어 네. 개인 킹 네. 네. 개인 킹 상을 받네 네. 개킹 받네. 와 이거 킹인데요? 네 진짜 개인 킹입니다. 개킹 개킹. 네. 아 좋다 이거. 야 대단하다 진짜. 개킹이랑 이제 서스테인 킹, 서킹, 네. 서킹, 개킹 서킹. 이상한데? 어감이 개킹 서킹. 어, 좋아요.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좋아요. 어쨌든 킹이에요. 네, 킹입니다. 아 역시 킹이야. 지난 시간은 비비킹하고 이번 시간은 개킹 서킹하고요. 3대 킹이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스쿼트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81점이고요. 전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81, 아, 평균 81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저는 거의 뭐 지금까지 줬던 것 중에 사운드 점수는 최고예요. 제가 81점이 나온 적은 있기는 한데 네. 같은 모델에서 사운드가 제일 잘 나와야 35였거든요. 저는 오늘 36 드렸고요. 오. 선생님도 37 지금까지 주신 것 중에 사운드 점수 제일 높게 주셨습니다.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무게가 무겁고 피지컬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운드가 진짜 쭉쭉 뻗어나오는 느낌이고요. 대신에 선생님이 이제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하나 까셨습니다. 하나 까셨습니다. 이거를 이런 멋진 사운드를 위해서는 약간 파워리프팅도 좀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허리 같은데 근육 강화를 하셔야죠. 네, 이거는 약간 장단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주 멋진 기타 진짜 개인 킹, 서스테인 킹 앉아서 치는데도 무겁네요. 예. 역대 지금까지 같은 모델 동급 최고의 무게 4.68kg를 찍은 레스폴 커스텀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